마지막 무대는 중간 점검에서 1위를 차지한 러브란 멘토 팀의 가희 현준이 씨입니다. 모셔볼게요. 상에서 끝났다. 지금 브로드웨이 쇼 보는 느낌이에요 지금. 아무것도 안 했는데. 아 저희 쇼 준비했어요. 와, 너무 이쁘다. 감사합니다. 잘 치다. 나 복인 무대를 처음 봐. 보니까 나도. 멋있어, 멋있어. 기대돼. 파이팅! 다쳐서 힘들고 몸이 안 따라줘서 너무 속상했고 이왕 도전한 거 정말 잘하고 싶어요. 근데 나 와 아 돈 내고 한 번 더 보고 싶은데 그래. 네 진짜 돈 내고 한 번 더 보고 싶어. 아 너무 짧다. 리허설 아니었어요 이거. 아니 무대가 너무 짧다. 왜 이렇게 짧지? 이 무대 왜 이렇게 짧게 느껴지지? 아, 짧다. 짧다. 아 진짜 멋있다. 자 우리 가희 씨와 현준이 씨 무대 잘 만나봤고 중간 점검 때는 1위를 차지하셨거든요. 아 자리를 지킬 수 있을지 저희가 점수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이돌 평가단 분들 그리고 마스터 분들 자 점수 눌러주세요. 아니 점수지를 너무 점수지를 너무 작아지고 같아요. 저기 후배 아이돌들이 끝나고 기립박수 친 거 알고 계시죠? 앵콜을 들었어요. 앵콜 선생님이 너무 좋으시네요. 어머 앵콜? 우리 원어스의 건희 씨가 가장 먼저 일어나가지고. 가희 선배님이 제가 데뷔 전 오디션 프로그램 때 선생님이셨거든요. 근데 이렇게 안녕하세요. 제가 감히 오늘 평가를 하러 와서 너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고 많이 눌렀어? 네. 많이 눌렀어? 네. 그리고 일단 정말 한 팬으로서 선배님께서 오랜만에 서시는 무대를 정말 기다려온 팬으로서 너무 멋진 무대 보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진짜 소름이 너무 돋아가지고 정말 선배님 같은 멋있는 아티스트가 되고 싶다고 생각을 한 번 더 하는 그런 무대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아니 현준이 씨가 온 몸에 뭐 전박이 수준으로 멍이 많이 들었다 그러던데 달바시안이 됐죠. 네. 이렇게 보셔서 아시겠지만 갑자기 뒤로 눕는다거나 아. 무릎으로 이렇게 슬라이딩을 하고 네. 그리고 또 뭐 골반으로 튕겨서 앉고 아. 이런 것들을 처음 해봤기 때문에 좋은 무대를 하고 싶어가지고 계속 연습을 하다 보니까 좀 덧났어요. 네. 전신 엑스레이 찍으셨대.
염증이 막 꽉 찼대. 아, 안 쓰다가 쓰셔가지고. 어, 그러니까 춤은 처음이니까. 준이가 진짜 힘들게 했거든요. 지금 온몸이 다 환자예요. 너무 아파해요. 약을 먹으면서 지금 무대에 있고 모든 멤버들도 마찬가지지만 준이에게도 박수 쳐주고 너무 고맙다는 말을 해주고 싶어요. 네. 감사합니다. 배윤정 마스터님도 굉장히 감명 깊게 보신 것 같은데. 가희 씨는 뭘 해도 다 잘하는 친구라서 사실 저는 뭐 딱히 할 말은 없어요. 왜냐면은 지금 여기 앉아 있어야 될 사람이 지금 저기 앉아 있기 때문에. 현준이 씨가 진짜 가희 씨를 만난 게 신의 한 수였고 거기다 장르를 보깅을 한 게 신의 한 수였던 것 같아요. 맞아 맞아. 이렇게 말씀드리면 죄송하지만 선생님이 살짝 안 보였어요. 선생님이 살짝 안 보였어요. 그 정도로 오히려 저 두 친구가 너무 멋있고 섹시하게 잘해줘가지고 선생님이 살짝 안 보였던? 네, 두 분이 돋보여야 하는 무대라고 생각을 하니까 댄서분들도 전략 성공하셨네요.